메시지 잘 오세요. 꼭딱지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옥스퍼드 타운 결혼의 CU라는 제품입니다. 신랑 철수와 신부 영희가 전통 혼례를 올리는 제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뭐 편의점 스태프하고 그다음에 손님하고 만나서 뭐 결혼한다는 그런 스토리 제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거는 CU 편의점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고요. 옥스퍼드에서 뭐 그냥 PB 상품은 아니구나. 자기 상표가 있으니까 판매만 해서 제공하는 제품인데 한 80피스 정도 되는데. 가격은 15,000원으로 좀 비쌉니다. 거의 뭐 레고 정품 수준보다 살짝 비싼 느낌 들기도 하고요. 그런 제품인데 그 위쪽에 보시면 제가 저기 글에 보시면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판매되는 편의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 가셔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가격은 좀 비싸긴 한데 저 뒤에 보시면 이제 요거 서양식 웨딩이 들어가 있고요. 전통 혼례 두 개 있어서 각각 15,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어떤 제품인지 보도록 할까요? 자, 기존에 뭐 다른 제품들도 나와 있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많은 뭐 그냥 열어서 뜯어봅시다. 자, 어제는 그냥 집에서, 저거 뭐야. 자, 수건 깔고 했는데, 나와서 만들어 보지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통 혼례, 이런 설명서는 이런 식으로 종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보기 복잡, 보기 좀 불편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단가를 저렴하게 하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자, 가격은 좀 비싸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자, 스티커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서양 거는 이거랑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서양 거에는 요거만 쓰고 동양 거 똑같이 쓰고 단가 그 아끼려고 무진장 했었는데 이렇게 가격이 비싸. 물론 가격은 옥스퍼드에서 정한 게 아니고요, CU에서 정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있고, 자, 들어가 있는데, 자, 머플러가 얼마 안 되지만 간단히 정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좀 얼굴 프린팅은 뭐 조금 약간 마음에 안 드는 편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똑똑 이렇게 돼 있고 레고랑 좀 다른 방식으로 돼 있고요. 자, 뭐 앞으로 바뀌는 건 좀 레고식으로 이제 바뀐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여기에다가 저 끼워 주시는데, 자,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예전부터 있었죠. 그 이수신 장군 뭐 할 때 뭐 그럴 때 제품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저번에 그 저기 뭐야 최후의 만찬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왔었는데 그건 다 꽂혀 있었죠. 근데 옷 방식이 좀 복잡해 가지고 다 미리 꽂혀 있었는데, 자, 머리 빼서 주시고요. 자, 위쪽에다가 자 머리를 자, 구멍을 이렇게 끼워 주신 다음에, 자, 손은 들어 줍시다. 자, 손은 들어 주시고, 이쪽 손도 들어 주시고요. 자, 들어 주신 다음에, 뒤로 이렇게 돌리셔서, 뒤쪽에서 위쪽으로, 자, 껴서 주라고 되어 있네요. 아이고, 이런 거 복잡해. 자, 이렇게 해서, 뒤쪽에서, 이게 재질이 저기 종이가 아니고, 그때 그, 천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써있진 않은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뭐 천이라고 그러니까 천인가 보다 하는 거죠. 자, 뒤에는 뭐 좀 국악을 틀어야 되는데 유튜브 홈페이지에 국악은 뭐 정보가 제공이 안 돼 있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신랑, 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저거 양반들 양바지 낸다 그 벼슬하는 그런 옷 같은 거 이렇게 입으시고, 아, 모자 가지고 이거 기존에 없던 거 독특한 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자분은 이렇게 멋진 왕비 같은 그런 모습. 자, 연지곤지 찍고 계시고, 자, 아주 멋지게 되어 있죠. 자, 용이 그려져 있네. 용포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임금님이 입는 옷을 용포인가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머리 쪽에다가 자 이렇게 이쁜 머리 이렇게 뒤쪽까지 어우 멋지게 잘 돼 있네요. 자, 이렇게 되신 거 위에다가 자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껴주시면 신부도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그 주례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뭐게 되는데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거 이렇게 입고 계시고요. 입고 계신 상황에서 자 수염이 없으면 안 되겠죠. 자, 수염 목에다가 걸어주시고 그 위에다가 자 얼굴을 갖다가 끼워서 주시면 이 신랑하고 바뀌는 거 아닌지 몰라. 자, 신랑하고 바뀌었나? 아니 맞네요. 자, 이렇게 끼워서 자 수염 앞에다 뭐가 또 그려져 있는 게 살짝 튀어나온 거구나. 자, 이렇게 되신 다음에 머리에 갓, 아, 갓도 나오는구나. 자, 갓 계속 껴서 주시면 주례 선생님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규어 세 개 들어가 있고요. 자, 저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짜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자, 이건
색상이 뭔가 좀 독특한 뭐 민트 색상 뭐 그런 거 민트인가? 뭐 이거는 좀 애매한 색상인데 레고에서 못 보던 듯한 그런 색상 들어가 있고요. 설명서에는 이게 하얀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회색이죠? 설명서에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다가 껴서 주셔서 뒤쪽에다가 전통 홀레장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기둥 두 개 가지고 오셔서 기둥 두 개 연결해 주시고요. 입춘대길 자 고미스 이제 저기 벌써 부실 때는 지났죠? 저기 보통 저거 할 때 붙이죠? 그 입춘 올 때 입춘 아이고 봄이 오면서 큰 행운이 있으시기를 여러분들도 2016년도 아이 그 저 삐뚤어게 치냐? 자 입춘대길 이렇게 두 개 붙이셔서 뒤쪽에다가 아 잘못 붙였구만 아쉽죠겠다. 자 붙일 때는 요 블록 사이에다가 이쪽에다 이렇게 쭉 이어지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똑같이 두 개 만들어 주셔서 입춘대길이라고 나무 이제 저게 나무 기둥이죠? 나무 기둥 뒤쪽에다가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셔서 이제 위쪽 덮어 주셔야겠죠? 위쪽에다가 자 이렇게 껴서 한 칸씩 들어가게. 자 이건 좀 일주문 같은 게 생각이 나네요. 자 일주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절 같은 데 가시면은 절 위에 그러니까 절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그 문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문이 있는 거지 일주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기둥 저거 요 같은 경우도 저기 예전에 그 이수신 장군 그런 걸 때 나왔었던 제품이죠. 자 앞에만 대충 이렇게 살짝 구현한 그런 제품이고 기둥은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자 그렇게 껴주시고 여기에다가 자 이쪽도 이쁘게 장식을 해주실 텐데 자 이렇게 하나 자 이럴 때 국악이 적당한 게 뭐가 있을까요? 별로 이렇게 국악을 잘 모르니까 생각나는 음악도 없다. 자 위쪽에다가 이렇게 이쁘장하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반했네요. 반했고요. 자 그리고 동그란 걸로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이쁘게 하얀 거 이쁘게 장식을 해줍시다. 자 원래는 뭐 여기 위에다가 뭐 원숭이 같은 거 뭐 그런 십이지신 그런 거 붙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뭐 그냥 가기로 합시다. 자 붙여주시고 자 여기다가는 이쪽에다가 하나 두 개씩 붙여 여기 이제 그 병풍 같은 거 붙이기 위한 고관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요거 동그란 거 나오시고 그 다음에 주황색을 가져다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줍시다. 두 개를요. 아이고 반대됩니다. 반대쪽에다가 붙여주시고 자 요걸로 이제 병풍을 어떻게 만드는지 다른 데가 레고 하시는 분도 참고하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아이고 정신을 못 차리니 자 이렇게 이제 구부러져서 이제 병풍 돌아가는 식으로 이제 만들겠다는 얘기겠죠. 자 밑에다가 또 하얀 거 두 개 끼워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쭉 펴주시고 병풍 옛날에 그 저기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야 병풍 꺼내와라 그래가지고 병풍을 했는데 요즘은 하나? 저희 집은 예전에 해다가 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네 개를 가지셔서 자 병풍을 만드는 방법이라 요거 좋네요. 알아두시면 이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노란색도 위쪽에다가 붙여서 병풍을 펼칠 수 있게 쭉 해줍시다. 자 앞쪽 이것도 또 뒤쪽으로 가야 돼? 뒤쪽으로 가야겠죠. 자 헤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가셔서 뒤쪽에다 연결을 해주시고 이번엔 다시 앞쪽에다가 주황색 겹겹이 붙여서 휘어지는 부분 안정적으로 가면서 잘 끼워지게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독특한 병풍 됐고 위쪽에다 마무리로 하얀 걸로 하나씩 끼워주시면 자 병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병풍도 완성됐고 그 다음에 병풍에다 이제 스티커를 붙여주셔야겠죠. 자 아까 이렇게 휘어지는 걸 겁니다. 자 이렇게 휘어지시는 거고 자 여기다가 요걸 붙여주시는데 저건가 매난곡주 그건가 사군자 그거 같네요. 네, 그래서 위쪽에다가 이쁘게 스티커 레고로 만든 병풍이라 맞네요. 매난국주, 매화, 난, 국화, 대나무 해가지고 예전에 그 미술 시간에 같은 경우 막 그때 그렸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그 뭐야 맺힌다고 해가지고 붓으로 샥 치기도 하고 국화 아 진짜 이 사군자 오래간만에 얘기 들어보네. 요즘도 학교에서 그리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가끔 한 번씩 그렸던 생각이 나는데 매난국주 해가지고 자 이렇게 네 개
스티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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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울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쓰고 나면 이렇게 접어가지고 어 접히네. 머리 좋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병풍 펼치시고 자 이렇게 하신 거를 가져다가 저기다가 적당히 구부려서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 병풍 펼쳐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상 갖다 펼쳐주셔야겠죠. 자, 요 위에다가 블록 네 개 끼워서 상다리를 올리는데 자 올려주시고요. 위쪽에다가 요거 위에다가 파란색과 빨간색 자 태극 무늬를 이렇게 구애를 하나요. 그래서 위쪽에다 상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음식도 올려놔야겠죠. 여기에다가 자, 노란색, 녹색, 주황색, 분홍색 등을 하셔서 이게 뭐 홍동백서 뭐 그런 것처럼 의미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기다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분홍색도 이렇게 음식해서 껴서 주시고 마지막으로 닭이 올라갑니다. 원래는 그 수탉하고 암탉을 같이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올리는 이유는 닭이 울면 이제 그 새벽 출발 시작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뭐 다산의 의미도 뭐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제품은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신랑 신부 이쪽에 입장하셨어. 자 신랑이 이쪽에 쓰시겠죠. 쓰셔서 뭐 술 받으시고 뭐 하시고 신부는 이쪽에 서셔서 원래 좀 얼굴을 좀 가려야죠. 이렇게 좀 수줍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고 보통 옛날 같은 경우는 신부가 그 신랑을 첫날 밤에 처음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죠. 네, 참 그런 거 보면 대단도 하시고 뒤에 사부님이 된다 주례 하시는 분 들어가시면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의 CU 제품이 됐고요. 자 남자 신랑 미니피규어하고 신부 미니피규어 들어가 있고요. 뭐 전통올레상 위에다가 수탁이죠. 머리 벼슬이 있는 거 보니까 수탁이 들어가 있고 주도 선생님도 있고 뒤쪽에는 사군자가 그려진 병풍. 아 저건 하나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약간 저 뭐 입집 입구 같은 거 보통은 이제 그 처갓집에서 먼저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신랑집 가서 결혼식 올리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예전에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기 충정로 쪽에 가시면은 겨울에는 안 하고 저기 봄 여름 가을 쪽에 보시면 그 전통 올레를 주말에 합니다. 가서 구경하실 수도 있으니까 기대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결혼의 CU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요거는 이제 그 서양식 결혼, 한국식 결혼, 서양식 결혼 그런 제품인데 자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각각 15,000원씩 해서 두 개 30,000원 제품인데 뭐 솔직히 좀 비싸긴 하죠. 비싸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서양보다는 이 동양계 조금 저기 전통올레 시장이 더 나은 것 같고 뒤쪽 배경이나 병풍도 마음에 들고 캐릭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여자 신부가 좀 이쁘장한 그런 느낌인데 자 보통 이렇게 두 개의 결혼식을 다 올리는 분도 계시고 하나씩만 하시고 보통 아니면은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이렇게 패백하는 경우도 계시죠. 자 그런 제품인데 근데 너무 좀 외로워 보인다. 하객들이 있어야죠. 하객들이 자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별로 뭐 그런 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뭐 이렇게 하객들이 뭐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가족들 친한 친지 정도 이렇게 몇 명만 모여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아는 사람한테 그냥 다 돌리죠. 자, 다 돌려서 다 나와라. 그게 이제 실제로 축하받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부주 때문에 그러는 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미니피규어들이 다 쓰러지냐. 미니피규어 시즌 제품이라서 하여튼 이렇게 좀 하객들 잘 구성해 놓으시면 이쁘장한 구성 되실 것 같고 뭐 결혼하시는 분한테 선물로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돈으로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제품으로 기억하기에서 CU 편의점에서만 판매되고 있고요. 모든 CU점에서 판매되는 게 아니고 위글에 주소 남겨드릴 텐데 거기서 검색을 해보시면 일부 매장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거기서 전화해보시고 판매되면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당 15,000원씩 되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결혼이라는 게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안정적이고 다 된 거야. 그게 아니고 이제 끝이 아니고 요 닭이 그 의미하는 것처럼 암탉이 수탉이 울면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 그런 게 결혼이 아닐까 싶고 사랑이 아닐까 싶고 우리 살아가는 게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도 뭐 결혼을 하시든지 입학을 하시든지 졸업을 하시든지 새로운 시작 멋지게 시작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